1세트도 3대2로 인디고가 앞서고 있다가 초보공이 역전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 나오지 말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인디고가 가져간다면 에이스 결정전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자, 여기서 이은택과 김승태. 이번엔 김승태가 밑으로 올라갑니다만 김승태가 1위 유시력이 아이템들은 좀 약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성재 선수가 또 이번엔 블랙샵에서 지팡이로 갈아타면서 조성재 선수가 다른 역할들을 좀 해주겠죠. 네, 거기다 장기영 선수도 지금 자석을 본인 팀에다가 사용을 했죠. 자, 이제 아무래도 이은택 선수가 우선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앞쪽으로 상위권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가자. 김승태, 너의 역할은 지금 초반에 상단에서의 그 혼란 이런 거에 속하다라는 식의 네. 얘기의 자석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전경 선수 이쪽으로 내고 문원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트랙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언급 한번 했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긴 직선주로 돌아가지만 이게 자석을 너무 일찍 당겨버리면은 일찍 끝나서 역전 못하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지금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자석을 위해서 쓰면서 그래도 이트랙 선수가 합류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자, 뒤쪽에 있는 선수도 금방 좁혀졌고 인디고 역시 지금 상위권에 상승률이 많았는데 좀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이은택 선수 지금 둘 다 이은택 강석인 선수가 지금 황금 부스터를 가지고 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 할 것 같거든요. 부스터의 자석입니다. 부스터의 자석 마지막 눈치 싸움 해버릴 거예요. 김이다 여기인데 이마준이 골머리로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나요? 김상 이마준 자석이고 판단 미스였죠? 그건 자석을 당길 때가 아니었죠. 우와, 김승태 자석. 오늘 김승태 스피드 전뿐만 아니고 아이템전에서도 불펜 던지네요. 지금 질문보다는 자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태 진짜 보여주네요. 마지막에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자석을 안 당겨도 되는 상황에서 자석을 당겼었고요. 오히려 김승태가 나가는 것을 보고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공점이잖아요. 근데 강성 선수 어쩔 수 없는 게 어찌됐든 뒤에서 어떤 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라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위에 김승태 선수의 뭔가 변수를 만들어낸 능력이 이거 인디고에서 김승태 선수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초반에 1위로 나갔을 때 김승태도 그러다 떨어지잖아. 그렇죠. 지금 이번 시즌까지 그랬으니까 마지막 미친 그 0.04초짜리 승부가 굉장히 짧게 됐습니다.